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랜만에 최신형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갖고 온 게 2450 카브리올레인데 완전 신형 잠자리 핸들 그거 아시죠? 그 최신형으로 갖고 왔고 유튜브 리뷰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빨리 재빨리 올려가지고 거의 최초처럼 올리는 느낌? 이 클래스는 진짜 모든 종류별로 리뷰를 다 해봤어요. 뭐 200, 뭐 250, 3350, 저번에 450까지 다 구체적인 주행 성능이나 리뷰는 이 클래스의 모든 리뷰들 한 번씩 짜자자 봐주시고, 오늘 제가 이 차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과연 카브리올레 데일리카로 가능할까? 이 차를 타고 가족용차처럼 뒤에 파시트를 싣고 어디 이동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고급유를 넣고 타야 되나? 일반유를 넣고 타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차를 사면 출퇴근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어떻게 스트레스는 없는지,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카브리올레를 탔을 때 그런 장단점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다 물어보고 싶어요. 드디어 오픈카의 계절이 왔잖아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전면 모습 같은 경우도 이 전 2450 카브리올레랑 솔직히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다들 나와가지고 이거 세로 그릴로 튜닝을 하더라고요. 그 30만원인가 주고 이 지금 차주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나이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나이를 묻지 마십시오. 아, 네. 네. 2450이면 거의 1억대 이제 E클래스잖아요. 네. 거의 최상위권이죠, AMG 빼면. 일단 기본 질문인데 이 차를 네. 얼마 주고 사셨죠? 일단 뭐 딜러 프로모션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억 한 800대 세금 빼고요. 처음에 몇 프로 넣으시고요? 40%요. 30% 보증금에 10% 선수금 넣었어요. 아, 그 정도 넣고요? 네. 그럼 한 4천 얼마 넣으셨네요? 그렇죠, 4천 한 200 정도. 몇 개월로 하신 거예요? 60개월 리스로요? 네, 리스로요. 아니다, 쿠폰 아니었지? 네. 뭘 나가는 납입 금액이 얼마예요? 한 138만 원 정도. 138만 원? 네네. 보험료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자차 넣고도 한 150대에서 끝냈습니다. 아, 150대요? 예예. 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보험료가 높은 차는 아니네요. 나이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35세 이상 한정이기 때문에 네. 싸고, 예를 들어 그 밑에 나이가 드시면 네네. 사고 경력에 따라서 막 300대 400대는 뭐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고급유 넣으시죠? 네. 월 얼마 정도 쓰냐? 데일리카로 쓰니까. 데일리카로 뭐 한 달에 한 1000km 뛴다고 해도 네네. 한 20만원 안쪽 들어갈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거의 출퇴근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 어느 정도 나온대요? 연비가 8km 중반에서 후반. 괜찮네요. 예,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안 들네요. 한 1000km 기준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디자인 좀 보고 이따 다시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색상이 네. 뭐죠? 다이아몬드 화이트죠? 예. 이게 얼마 주신 거예요, 추가금으로? 요게 추가금 160만원 들어갔습니다. 160만원? 네네. 일반 화이트랑 확실히 고급감이 좀 다르죠? 무게감이 좀 있죠. 펄이 들어갔나? 예, 펄이 들어가고. 아, 네네. 아, 요걸로 신청하면 좀 더 대기기간이 기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젊은 네. 30대 친구들이 많이 뽑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폴라 화이트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카브리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디자인적으로 아직도 좀 갈등이 있는 게 뚜껑을 닫았을 때 라인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이어지면 얼마나 이쁠까. 근데 여기서 딱 꺾이는 요 느낌 있죠? 요기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뚜껑을 닫았을 때. 그렇죠, 약간 세단 느낌이 드니까. 네. 예, 스포츠 느낌이 아니고 뒤에가 살짝 이렇게 좀 올라와주면,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뚜껑 열 땐 또 난리 나죠, 열었을 땐. 그렇죠. 2450 같은 경우는 이제 20인치 마차휠, 요거 벤츠 사시는 분들 로망이잖아요, 요 휠. 아, 마차휠은 뭐 그냥 답이죠. 브레이크도 뭐 어떻게 도색도 좀 하고 하겠네요, 그죠? 튜닝 좀 하고. 이번 주에 하려고 예약. 아, 그래요? 무슨 색으로요? 금색이 좋다는데 금색이 너무 좀 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가서 보려고요. 아, 레드 아니면 금색 막 이런 예, 거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예요? 따로 붙인 거예요? 네, 따로 붙였고요. 네. 하도 문콕들이 많아가지고 네. 특히나 이런 차들이 약간 폭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내리면서 운전석 쪽으로 너무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양이 썩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붙였습니다. 쿠페랑 카브리올레들이 문이 엄청 길잖아요. 네. 그럼 주차장 좁은데 딱 갔어요. 어때, 내릴 때 이렇게 개처럼? 예, 예, 그렇게 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탑을 열고 내리더라고요. 좁은데 세워놓고. 야. 그리고 이 카브리올레랑 쿠페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세단 보셨죠? 네. 저 뒷모습 진짜 별로거든요. 네. 옛날 게 솔직히 더 이쁘잖아요, 기존 예, 모델이. 그렇죠. 예. 이제 신형은 전 너무 안 이쁜데 얘는 그래서 그대로 나와줬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데일리카로 할 수 있는가 중요한 점. 저희 나이대 분들은 웬만하면 한 50%는 골프를 치잖아요. 네. 이 차를 타고 과연 골프 치러 갈 수 있느냐. 아, 이게 또 갈등이에요. 항상 골프백을 차에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언제 칠지 모르는데. 네. 딱 열었을 때, 요게, 와, 이거 딱 싣고 오셨네. 내일 나가야 돼가지고. 네, 지금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드라이버를 빼놓으셨네. 네. 드라이버가 저 모양대로 안 실리나 보다. 아, 저 안으로 안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요걸 빼야지 탑을 열 수 있죠? 요것만 내려오면 탑은 내려와요. 아,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탑을 예, 열 수 탑은 있어요? 탑은 내려, 예, 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빼놔야 된다. 네, 드라이버는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최대 단점, 얘는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이거 이렇게 많이 하던데 이렇게.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시간. 딩.
단점이 처음으로 하나 나왔네요. 손가락 진하네요. 네. 열릴 때까지 여기를 꾹 이제 여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다 열릴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한번 원터치는 아니고. 자동 오픈 모듈을 달면 네. 59만 원에 네이버에서 팝니다. 아, 59만 원? 예, 원터치로. 이게 뚜껑을 열었을 때 진짜 제 멋이 딱 나오네요. 그럼요, 오픈카인데. 요게 진리의 실내 색상이죠? 요트 블루 베이지? 네, 요트 블루 베이지. 제일 핫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파란색의 베이지?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일단 이게 제일 많이 바뀐 게 저 핸들이잖아요. 네. 잠자리 핸들. 어때, 저거 좀 편해요? 잠자리 핸들도 중요하지만, D컷입니다. 아, D컷으로 나오네.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AMG에만 D컷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네, 맞죠? 네. 나무 문양인데 있잖아요. 저 네, 가운데랑 네. 저런데. 네, 네, 네. 저런 게 좀 안 노티해 보여서 좋네요. 자, 이거는 제 베이지 시트라 오늘 베이지 바지 입고 온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저는 시트 깔았습니다. 아, 깐 거예요, 이게? 네, 아, 네.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네, 네. 자, 발 한 번만 털게요. 일부러 그래서 신발도 이거 신고 왔어요. 아, 저 이러고 달린다는 얘기죠? 뚜껑 네, 열고. 네. 지금 나 뭐 리뷰 이런 거 못 하겠어요. 지금 잠깐만. 지금 잠깐 감동해가지고. 아, 이게 윈드 디플렉터 이렇게 딱 해서요. 네. 이따가 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아, 요 앞에도 있네. 그다음에 여기 에어스카프. 아, 요쪽에요? 예, 히터. 오픈카를 타봤어야 알지.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차주님이 이제 깔아놓은 거예요. 이염 때문에. 청바지를 좋아하셔서. 역시 진리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450이라서 도맨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솔직히 저는 항상 핸드폰을 거치해 놓고 다니거든요. 아, 네. 해놓으셨구나. 이거 따로 팔죠? 그거 벤치용으로 나오는데요. 네. 저는 조금 비싸게 주고 네. 좀 딱 맞는 걸로. 아, 요 위에다 끼신 거예요? 예.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접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는 형식이라. 아, 제가 이거 사게 되면 좀 다 많이 물어볼게요. 네. 뭐 사야 돼? 이 방석이랑. 네.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가? 이제 뒷좌석을 봐야겠죠? 제가 가장 고민했던 카시트가 실릴 수가 있는가? 아이소픽스가 있네요, 여기. 그리고 저기 컵홀더까지 있고. 이거 뒷좌석에 사람 좀 많이 태워보셨어요? 2번 정도? 2번 정도요? 네네. 어떻게 안 싸우셨어요? 별로 뭐, 그렇게 하면 내려야죠. 일단은 제가 거의 키가 185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앉았을 때 좀 살짝 불공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슬개골 부셔지나 안 부셔지나? 무릎. 요 정도면은 뚜껑을 열었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붕에 제 머리 닿겠죠? 살짝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고요. 위기감 있겠죠? 약간 이렇게, 네. 위기감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뚜껑 열고 다녀본 적 있어요? 어때요? 뒷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네, 멋내고 타면 안 되네요? 네네. 이거 뚜껑이 열려 있으면 타고 내리는 것도 너무 편하다. 이렇게. 2차다. 2차네요. 이제 제가 오늘 2450 카브리올레 최신형 잠자리 핸들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하는데 심장이 뛰어도 되는지.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3000cc이기 때문에요. 살짝만 밟아도 진짜 잘 나가요. 벤치에 무슨 뭐 한 박자 느린 반응 뭐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요 베이지 시트가요. 시야를 너무 즐겁게 해줘요. 제가 밤에 탔으면 또 요 벤치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도 좀 즐겨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낮이어서요. 이거 오픈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람이 지금 살살 달려봐서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빨리 달렸을 때 좀 어느 정도 들이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뒷좌석 어떠신가요? 아, 뒷좌석 좀 불편한데 아주 탈만한데요? 한 몇 분 탈 수 있겠어요? 한 1시간까지 버티겠습니다. 아, 그래요? 차장님 뒷자리 어떻게 좀 쑥스러우세요? 아, 조금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차 타면서 어쨌든 주행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죠? 주행 스트레스는 전혀 없습니다. 뭐 퍼포먼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80km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네네. 토크가 최대로 치솟는 것 같아요. 일단 오픈카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내가 뚜껑을 과연 타면서 얼마나 열 것이냐, 1년에. 네. 그런 거에 좀 반박하실 수 있다면서요? 안 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가 소요를 한 것과 네. 친구 차 한번 타본 거 또는 뭐 군대에서 뭐 호러 벗긴 차 한번 타 본 거. 뭐 이런 경험으로 오픈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예, 오픈카의 맛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일리카로 매일 쓰시잖아요. 거의 매일 씁니다. 어때, 이 차에 진짜 장점은 뭐가 있어요? 세단의 편안함, 스포티한 퍼포먼스, 오픈 에어링의 감성, 벤치의 감성. 그렇죠. 삼각별. 네, 그렇죠. 삼각별. 그게 또 장점이죠. 삼각별. 예, 요즘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네네. 일반유를 넣어도 되기는 되죠, 원래 이게. 네. 되기는 되고요. 네. 노킹이 요즘에는 ECU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부드럽긴 엄청 부드러워요. 주행 성능도 예전 거에 비해서는 더 잘 나가겠네요. 한 22마력 정도 추가됐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하겠죠. 연비도 좀 좋아지고요. 하차감 어떤가요? 이거 딱 뚜껑 열고 내렸을 때 하차감. 하차감은 제가 뭐 그 정도 신경 쓸 나이는 이제 끝나서 그냥 제 만족으로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속도계가 49km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거랑 상관없죠? 네, 나이랑. 상관없어요. 네. 예? 아니, 그냥 속도계가 49km여가지고 네네.
뭐 상관이 있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때마침 49kg가 나오네. 네네네. 아, 전 몰라요. 나이 얼마인지 모르느냐. 49kg. 아, 예. 내리실래요? 맨날 이걸로 출퇴근. 제가 원하는 건 출퇴근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무게가 네. 차량 총 중량이 한 네. 2,300kg가 돼요. 사무실 있는 네. 직장 건물에 차량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게 한 세 번 갇혔어요, 벌써. 아,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 아,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무게면 거의 SUV 무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UV 무게죠. 안에 그 잡소리 이런 건 좀 어때요? 다들 잡소리 잡소리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찰이 예쁜데 형평비가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럼플렛 타이어가 좀 딱딱하고 옆면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포트홀 많잖아요. 네, 네. 포트홀에 밟아가지고 크랙을 가서 문제가 생긴 차들이 네. 좀 제법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단점은 네. 선크림 필수네요. 선크림은 항상 네. 넣어놓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벌써 고급유 만땅 채웠을 때 주행 가는 거리 한 450km 정도 뜬다고요? 뜨는 거는 한 550을 떠요. 네. 실제로는 그 정도는 못하겠죠. 복합으로는 550 정도 뜨고요. 네네네. 연비가 보통 그러면 8 정도 나오나요? 8 중후반은 나옵니다. 고속도로 타면 뭐 12까지 13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기음이 살짝 들어와요? 네. 어. 오! 오픈했을 때 스포츠 모드가 대박이네요, 이게. 네. 저 뒤에 찾으면 머리. 자, 이제 뚜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머리 어때요, 지금? 살짝 위기감. 저는 키가 표준인데, 네. 살짝 머리카락만 살짝 닿는데요? 아, 그러니까 위기감 있는 거죠? 네. 현재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트가 등받이가 약간 세워져 있다 보니까, 네. 조금 허리가 타이트한 느낌은 드는데, 뭐, 괜찮습니다. 갈만합니다. 어.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거세요, 대략? 학생들 가르치는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지를 할 정도면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까요? 연봉이요? 네. 근데 대충 요즘 계산하면. 보험료하고 기름값, 그 다음에 리스트료 하면은 네. 1억 5천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연봉이 1억 5천? 1억 5천 정도? 네네네. 근데 뭐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 좀 더 덜 벌어도. 그러면은 진짜로 이 2450 까브리올레 이제 220D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네. 사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하나요, 정말? 220D는 그냥 오픈 에어링만 네네.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이 예. 합리적이니까. 네. 근데 디젤이라는 어떤 감성, 주행 질감의 감성이 네. 이거랑은 뭐 완전히 다를 것 같고요. 저는 타보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약간 나이대가 한 30대 중반 넘어가시면서 좀 너무 어려 보이는 차보다는 약간 좀 중후하게 가고 싶다. 그럴 때는 450이 옵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00 차이로 그거를 포기하기에는 저는 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450이잖아요. 네. 독일 차들이 옵션이 없다 그러는데 통풍, 그 다음에 열선, 그 다음에 에어스카프 여기 목에 들어오는 거 아까 안 해보셨죠? 네. 네. 에어스카프로 목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 네. 이런 거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아주 좋습니다. 아, 잘 돼요, 그것도? 네, 아주 잘 됩니다. 차를 탐에 있어서 안전 관련한 거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편의사항들도 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뒷자리를 좀 타봤잖아요. 네. 처음 타보신 거죠? 제대로? 네, 처음 타봤습니다. 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뒷자리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뒷자리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네.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감동하는 차가 나왔어요. 차를 좀 이제 나중에 오래 탔을 때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정말 뭐 잡소리라든지 실내의 막 정숙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래 타보면 불편함이 더 느껴지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거. 그 나중에 또 한번 촬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연락 주십시오. 총평 2450. 2450 세단의 정숙성과 스포츠성 그리고 오픈 에어링의 감성 3박자를 모두 갖고 있는 차입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